자, 선생님 강의를 사용해 주시는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김만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름이 됐습니다. 자, 여름방학, 그쵸? 예, 여름방학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건가요? 네. 여러분, 방학이라는 말, 그쵸? 예, 이 말은 노을방에, 그쵸? 공부, 배울 학자에 써서 배우는 걸 놓는다. 예, 잠깐 쉰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쵸? 예. 그 말이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산과 들로 바다로 가서 호연지기를 배우고 인생을 배운다. 예, 이러면 망하겠죠. 네. 사실 외국에서는 다 이렇고 당연히 베케이션에 그쵸? 예, 놀고 휴식을 취하고 또 충전하고 이런 식이 맞습니다. 예, 맞지만 우리나라는 방학 때더 바쁘죠. 그쵸? 우리나라 이제 특히 입시를 여러분들 입시죠.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를 경험한 여러분들한테 뭐 방학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의 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할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방학 동안에 사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방학 때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딱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조금 하려고 했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돼서 그냥 방학 끝나면 왜 해가지고 어떻게 보냈지? 그냥 그걸 망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욕만 앞세우지 마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방학 끝날 때까지 유지를 시키면 여러분 정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 또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보면은 저 외국에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막 오지의 세계 같은 데막 가가지고 막 애들이 막 폭포에서 막 그냥 장난치고 놀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나레이션에 막 이런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이들은 학원도 없다. 과외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여름을 보낸다. 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니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언뜻 보면 멋있는 말인 것 같죠? 예. 근데 그런 우리 원주민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예, 평균 연령 40대 중반입니다. 예, 40대는 다 죽고요. 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영아 사망률 막10% 넘습니다. 예, 못 배우고, 예,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단순히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애 낳으면 막 죽고요. 예, 단순히 막귀 속에 벌레 하나 들어가서 그냥 꺼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곪아서 귀못 듣고, 예, 그러고도 웃고 다니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예, 이런 거,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더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 방학 동안에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공부하는 거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인데 이제 겨울방학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선생님 친구 이상용입니다.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잊어버리지가 않네요. 예.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학교를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이제 방학을 선생님이 갔어요. 이제 공부하러. 고3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기죠. 그 갔는데 겨울 방학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려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딱 갑자기 나한테 딱 다가오더니 되게 비장한 각오로 머리를 탁 벗는 모자를 탁 벗는 거예요. 모자 썼었는데. 그러면서 모자가 이렇게 머리를 보니까 빡빡 깎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결심했어. 난 연세대학교를 갈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친놈이죠. 네. 나 여기서 나 결심했어. 나 연세대학교를 갈 거야. 뭐 정말 그때는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비장한 그런 각오 있죠. 예. 그래야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선생님. 되게 웃기죠. 예. 반에서 거의 꼴찌하는 학생이었는데. 예. 그 친구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잘해봐라. 예. 너의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예. 3일 뒤에 그 친구 보니까 농구장에서 친구랑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더군요. 네, 그 뒤로도 계속 농구를 했고 결국에는 대학에를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친구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머리 빡빡이 깎고서는 되게 멍청한 사람이 그거죠.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머리 빡빡 깎고서는 머리 붙잗고 맨날 공부 시간에 거울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깎았지 이러면서. 그렇죠?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열정만 갖고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다짐만 갖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선생님 친구 이상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방학 때 했던 마음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방학 때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진도를 정하는 겁니다. 학습 진도를. 진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얼마큼 해야겠다는 진도가 없으면 절대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사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사 기간에 따라서 공사 진행하는 그 진도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몇 월까지 터파기, 몇 월까지 뭐 기둥, 철근 작업, 그 다음에 뭐 거푸집, 그 다음에 내장 작업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름방학은 되게 짧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여름방학이라고 보냐.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7월 이게 초에 지금 오픈하죠, 요게. 자, 이거를 7월 초에 보기를 선생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거 8월 달에 이거 클릭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안 되는데, 7월 말이나. 중간고사, 아,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도, 아, 놀고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들 항상 보면요. 일주일은 최소 놀아요. 일주일. 그쵸? 예. 일주일 최소 놀고, 일주일이 뭐예요? 일주일 놀고 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게 보통 한 2주고 많으면 막 더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 2주일을 논다고 가정하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12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24주를 노는 거고요. 24주는 반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가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3월 달에 입학해서 11월, 그쵸? 초이니까 10월 달까지 본다고 했을 때, 예. 거의 2년 7개월, 예. 2년 반이에요. 2년 반인데 그 중에 반년은 노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다고. 예. 정신 나간 거죠. 예. 3학년을 보면요. 3학년을 보면 더더욱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3학년, 11월에, 그쵸? 10월 말까지 공부한 걸로 보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름방학 전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 차이가 확연해요. 그 전에 모의고사 봤을 때랑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가을에 추석 때쯤 본 거랑 실력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불과 두 달, 세 달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요. 정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야,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은데 이 학생한테 한 달만 더 있다면 이 학생이 정말 수학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정말 한 달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이주일 놀게 되면 6개월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그것은 마치 고등학교 3학년 돼서 한 5월이나 5월 정도죠. 5월 정도. 5월 정도에 수능을 보는 거다. 5월에 수능 보는 거하고요. 한 추석 때 한 9월이나 10월 초에 모의고사 보는 거하고 수학 실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 고3 학생들 보면. 네.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놀면 안 돼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방학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남들 놀 때 여러분, 예,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예, 거북이가 이겼죠? 언제 이겼습니까?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가 이긴 겁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캐치업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해서 7월 달을 통으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1학년은 사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냐 다 다른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1학기를 반드시 복습을 최소한 얼마는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하나를 알면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개념, 또 그 위에다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가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학은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나 가정 같은 거, 아, 야, 이번에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야, 이번에 포기하자. 지지를 쳐. 그 다음에 시험 가서 또 공부하면 됩니다. 수학은요, 이번 1학기 시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2학기를 가면요, 더 못해요. 왜? 1학기를 어차피 하고선 또 2학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부터 또 다시 하려면 어차피 1학기 걸 또 복습하고 해야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에서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앞에 걸 알아야 또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라도 시험 비록 봤지만 이미 한 번 더 1학기 걸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이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사실 수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연계도 수원을 반드시 복습. 어떻게 복습하냐? 교과서를 진짜 여러분 교과서 읽어본 적 없죠? 수학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읽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이라도 교과서 예제나 연습 문제 그런 걸 쭉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정석이나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개념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고1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2학기. 2학기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2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인문계는 당연히 미적분 통계 기본이고 자연계는 사실 수투입니다. 수투. 수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자연계는요. 수원하고 수투의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졌고요. 기하벡터나 적분 통계는 사실 여태 보면 약간 짜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원 수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투가 미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적분, 미분. 요거 이번에 여러분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이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반 정도 하고 나머지 반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마다 자기의 상황마다 다르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근데 사실은 거의 이 정도면 되고요. 자기가 거의 최상위권이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원까지도 수원 전체 범위도 선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로 가볼 사람. 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많이 선행하지 않아도 또 여름방학은 되게 짧아요. 길어봐야 4주입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은 무려 12주, 3달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월 입학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개학까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겨울방학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은. 2학년은 바로 미적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타겟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학 때는 선행을 하고요. 학기 중에는 일단 내신 1등급부터 맞으려고 노력을 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여름방학은 이미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여유있게 선행을 많이 하지 마시고 시험을 특히 어떤 학생이냐 주의 어떤 학생이냐면 학교별로 추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유있게 보는 학교도 있고 추석도 채 되기 전에 중간고사를 보는 그런 정신나간 학교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8월 말에 개학하고 나서 한 3주 다니고 중간고사 봅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방학 때 이미 중간고사 대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학교에 따라서 빨리 내신 대비를 하자.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바로 2학기에 보는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학습을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의 진도할 수 있는 가이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꼭 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활면으로 가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야죠. 이제 내가 이제 학습 분량을 짜고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내가 잘 보낼 것이냐. 스케줄 짤 때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 10시 이전에 반드시 집에서 나갈 것. 이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여름방학 절반의 성공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방학이 되면 여러분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리듬이 깨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처음엔요. 방학을 해도요. 8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7시 정도 일어나시죠. 7시나 뭐 또 6시 얼마 일어나죠. 그렇죠? 7시 정도 일어나도 칩시다. 근데 이게 점점점 느려진다. 사람이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사람 매일같이 30분 정도를 더 딜레이하게 하려.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려.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이 하더라도 어제는 12시에 잤으면 오늘은 12시 30분에 자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매일같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7시 일어났으면 그 다음날은 7시 30분에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일어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때는 그냥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거지만 일어날 때는 항상 힘든 겁니다. 그래서 30분씩 늦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 10시 전에 집에서 나가게 되려면 적어도 언제 일어나야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9시에 일어나야겠죠. 9시에 일어나게 되면요. 저절로 누가 뭐라 안 해도 그날 밤에 몇 시에 잠에 들게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면요. 자는 시간은 자기가 알아서 졸려서 일찍 자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엔 좀 이렇게 뭐 늦게 자려고 하다가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어나는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밖에 나가야 된다. 집에 있게 되면요, 그냥 뭐 대충 일어나지.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7시, 8시, 9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막 11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좀 이렇게 팬티바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네. 알겠죠? 예, 망하는 거죠. 예. 알겠죠? 그럼 조금 있으면 아버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싸대기 때립니다. 알겠죠? 뭐 하고 있었냐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줄 짤 때 자기가 학교 뭐 보충 수업을 한다든가 좋습니다. 오전에 하는 거 특히 뭐 학원에서 오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뭐 이렇게 간다든가 어떤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방학 동안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이거 엄청 중요한데요. 일주일 단위로 또 하루 단위로 아니면 자기가 학습 시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지금 도서관에 앉아서 요 3시간 공부하는 거야. 점심 먹고 나서 뭐 저녁 먹을 때까지 내가 3시간, 4시간 공부하겠다.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하나의 단위마다 학습 시간의 단위마다 반드시 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말 하더군요. 목적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은 뭘 해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해라. 진짜 선생님이 굉장히 동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가 오늘도 뭐 일어나서 선생님 친구 같으면 회사 가야지. 회사 갔다 와서 야구나 보고 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라도 나는 회사에 가서 오늘은 내가 뭘 할 거고 끝나면 내가 오늘은 뭐 무슨 하다못해 오늘 내가 시장을 본다든가 아니면 집 청소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오늘은 내가 뭘 해야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런 목표를 아주 사소하게라도 정해놓고 하루를 살아야만 내가 잘 때 오늘 내가 뭐 했구나 오늘도 하나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들어야 그 사람이 점점점 성장한다고.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공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앉아서 내가 이번 3시간 동안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도서관에 있는데 내가 이 3시간 4시간 동안에 내가 나는 뭐를 끝내야겠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이번 주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 알겠죠? 예. 오늘 하루에는 뭘 해야겠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목표를 세우고 스케줄을 반드시 짜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수학은 자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진짜 이제 수학이죠 선생님이 수학 얘기하고 싶은데 수학은 사실 여러분 선행이 여러분 스스로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혼자 정석 읽어보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러분 수학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 걸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예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개념을 배우는 게 좋지 자기 혼자 뭐 참고서를 가지고 혼자서 하는 거 예. 사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배울 때 나 대충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호기심만 반감이 되고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전문가들과 함께 그렇죠? 예. 누가 멘토이죠 그렇죠? 선생님들과 함께 학원에서 하든 무슨 뭐 학교에서 뭐 보충을 하든 보충 수업 있잖아요 여름방 보충 수업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하든 개념은 처음 개념은 반드시 수업으로 잡아야 한다.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개념 송송 구멍 타기 나서 바보가 되게 된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대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 수학 스케줄 학습 스케줄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활로 와서 자 하루 한번 선생님 학습 스케줄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8시 30분에 기상하고 이거 그쵸? 이 정도가 좋아요. 사실 뭐 선생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사실 여러분 선생님 생각엔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면 선생님이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 가르쳐본 결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해보면 거의 젊은 사람일수록 그쵸? 아침에 잠이 많고요. 그쵸? 예, 새벽에 잠이 많고 밤에 잠이 없죠. 여러분 언제 집중이 잘 돼요? 밤에 집중이 잘 됩니다. 사실은. 맞죠? 예. 뭐 작곡가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래서 막 한 밤중에 막 곡 쓰고 그렇죠?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낮은 조금 이렇게 집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낮에는 주로 뭘 하는 게 좋냐면 수업을 하는 게 좋아요. 수업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뭐 스케줄 되게
사실 보면 이래요. 이거 뭐야, 엄마나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뭐야, 이거? 이게 스케줄이냐? 이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게 스케줄인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먹고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저녁 먹고, 그쵸, 저녁,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네 개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밤에 또 공부하는 거 알겠죠?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거를 이제 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 이때는 자습이 제일 좋습니다. 이때가 혼자 공부, 뭐 하긴 밤에 공부 누가 시켜주지도 않죠. 인터넷 강의 들을 수도 있지만 이때가 되게 자습이 잘 돼요. 자기가 혼자 할 때도 공부가 잘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전은 뭐냐? 오후는 뭐냐? 사실 이 오전이나 오후에는 이때는 수업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낮에는 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뭐 듣는 사람 듣고 학원을 갈 사람들 이때 가고, 그렇죠? 예. 저녁보다는 사실 이게 좋아요. 저녁이 차라리 공부가 되고 자습이 되고 오전이 오히려 이게 잘 된다. 근데 선생님 생각엔 이래요. 만약에 수업을 이때 듣는다면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면 둘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다 자습하고 진짜 학원 다니고 하나도 안 놀고,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생은 전교 1등한 학생이라 뭐 진짜 필요가 없는 학생,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학생 너무 잘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런 학생은 없고요. 예, 단원에서 말하는데 거의 없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자기가 저녁에 학원 다니면 이때 정도 듣지. 이때 정도. 아니면 뭐 오전에 학원 다니면 뭐 이때 정도를. 아니면 이때 정도. 예, 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러분, 예, 여유를 가지고 뭐 무슨 TV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는 예, TV 뭐 하나 정도, 방학이니까. 예. 보시고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충분히 여러분 자기 어떤 여가 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3이 아닌 다음에는 얼마든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만 열심히 하시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 너무 지치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여러분 자기가 스케줄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스케줄은 스케줄을 짜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스케줄 짜는 게 스케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아침 6시 30분 기상해서 나는 밥 먹기 전까지 공부를 할 거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봐서 사법고시 공부하세요.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 천천히 먹고 예, 이때쯤 학교 나가고 뭐 도서관 가고 학원 가도 충분히 여러분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엔 이 밤에는 공부하는 거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밤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3시간이죠. 황금 시간대다. 이때 공부를 여러분 꼭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습. 알겠죠? 집중력 있게. 목표를 가지고. 자, 결론! 자, 선생님 얘기한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그쵸. 방학 중간에 이제 가정학습이죠. 학교에서 하지 않으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slow and steady. 예. 그쵸? 어떻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는데 나중엔 안 한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친구, 선생님 친구 얘기했죠. 그렇죠? 응모야, 난 연세대학교를 갈 거야. 네. 그때 웃긴 게 자기가 서울대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렇죠? 네. 그랬는데 3일 뒤에 농구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네. 머리 깎고 거울 보고 울고 있더라. 아시겠죠? 그렇죠? 네. 공부하겠다고 머리 깎아놓고 막상 수업 시간에는 거울 보면서 눈물 흘리는 학생.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학생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 엄청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처음 강의를 한 게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하다가 대치동에 처음으로 강의를 한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6년 7월 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7월 3일부터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맡은 학생들이 바로 이 여름방학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처음 반을 맡았는데 반 레벨이 있어요. 1반, 2반, 3반, 4반 이제 큰 학원이니까 우리 대치 메가스터디였는데 그 반에서 선생님이 제일 낮은 두 반을 맡았습니다. 제일 공부 못하는 반인가 바로 그 위에 반을 맡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학생들 한 몇 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냐 수학을 봤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생의 결론만 얘기하면요. 14명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14명이
점수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이제 언제냐면 처음 본 시험, 이제 9월달, 10월달에 본 처음 시험에서 전부 다 올랐는데, 14명 전부 다 올랐는데 제일 조금 오른 학생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30점 이상이 올랐고요. 많이 오른 학생이, 제일 많이 오른 학생이 지금도 그 기록 안 깨지는데 80점이 넘게 올랐어요. 80점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80점이 오르려면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람은 20점을 못 맞았어야 되죠. 수학 점수. 맞죠? 예. 20점 넘게 맞으면 이미 80점을 오를 수 없어요. 맞죠? 그 학생의 기억에 7점인가 8점인가 하여튼 맞았었는데 거의 90점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예. 제일 많이 오른 학생이. 어떻게 7월부터 9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까지 한 세 달 정도 만에 그렇게 많이 올렸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원래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세 번이었는데요. 선생님이 매일 불렀어요. 보강으로. 그 친구들. 예, 매일 불러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죠. 예, 점심 먹고 같이 공부하고 저녁 먹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고요? 자습시키고요. 예, 수업 시간에는 문제 하나 설명해주고 야 풀어봐. 또 하나 설명해주고 야 풀어봐. 계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예. 풀면은 여기 옆에 빵하고 라면 사발면 사다 놓고서는 하나씩 막 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예. 점수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때 느낀 게 뭐냐?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학생이지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잘하는 학생이다. 대한민국의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쓰지 말고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는 아니에요. 진짜 좀 어떤 의미에서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진짜 얘는 정상인일까 과연? 얘를 장애인이 아닐까? 예, 너무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진짜 그 장애인과 일반인의 기준을 허무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장애인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요. 장애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해력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 선생님이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한 명 봤어요. 한 명. 예, 한 명 봤어요. 예, 이용철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야 내가 너 반드시 이해시킨다. 너 봐봐 너. 막 설명해줬는데요. 수업 끝날 때 야 모르는 거 다 물어봐. 예, 뭘 몰라? 했더니 그 학생이 했던 한마디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 결혼에 찬 말로 열심히 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놓고 하는 말 선생님 다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충격이었죠. 충격. 네. 그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하기에 좀 힘든 학생이죠. 그런 학생도 있어 있기는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다. 예, 공부 잘한다고 의심될 거 없어요. 예, 사실은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 못한다고 지금 여러분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방학을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 반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선생님과 함께 또 여름방학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방학 끝날 때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 얘기했죠? 꾸준하게 해라. 네. 선생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세요. 네. 뭐 가서 학교에 가서 뭐 하든 음료수도 사 먹고 친구랑 얘기도 좀 하면서 하세요. 꾸준하게. 반드시 여러분 여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쯤에는 여러분 아마 입가에 미소가 맺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